나 좀 추워진다. 얘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야, 지금. 와, 급격히 내려간다. 아니야. 지금 옆에 왼 오른쪽에 온도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춥기만 하고 아픈 데 있어요. 약간 뭐 이게 혈하고 테라피를 하다 보면은 관절이 안 좋은 데가 아파요. 지금 팔목이 아픈 거는 제 오지현 씨가 팔목이 안 좋은 거예요. 나 못하겠어요, 선생님. 직군이요. 빨리 이제 시간이 빨리 가길 바래. 이제 30초 남았어. 그러니까 관절이 얼어 있으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히. 아빠 괜찮아? 따끔따끔. 그지? 살이 따끈따끔하지. 아빠 만져봐. 만져. 아우 차가. 진짜 차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아까 어깨가 많이 말려 있었었는데 어깨가 점점 펴지고 있고. 이티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여보. 이거는 추워서 그런 거예요. 이티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여보. 이거는 추워서 그런 거예요. 추워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아픈 데가 어깨하고 목 이쪽이잖아요. 왜냐면 스마트폰 이제 많이 이런 시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일이 때문에 목이 아픈 거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엄마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그 손이 많이 저리거나 그런 말씀하세요? 손이 저리면요? 네. 괜찮죠? 여보, 아직은 숨고 아니야. 전에 지현 씨가 돼갖고 110도에서 90도 사라졌어요. 알았어요. 너무 추워. 아파, 무릎. 원래 무릎 아픈 거야. 기다려. 지금 얼마 남았어요? 아, 괜찮아. 왜 얘기하면 안 돼?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10초밖에. 7, 9, 8, 7. 영화 99도, 여보. 그만해. 아빠 좀 보자. 됐습니다. 자, 옷 내리시고. 내리시고요. 네, 천천히 이게 내려온 다음에. 잘 내려와, 무릎 얼어 있으니까. 내려오시죠. 내려. 이제는 확 더워져. 일로 달로. 얼굴 안 더워. 자, 옷 어떻게 달라졌어? 아, 여기가 아프면서 어깨가 말린 게 펴진. 근데 이게 정확한 게 뭐냐면 이 어깨가 말리는 걸 라운드 숄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라운드 숄더가 이 앞에 여기 대흉근하고 소흉근이 얘가 당겨져서. 얘가 당겨져서 그리고 등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는 건데 지금 여기 이 당겨져 있던 근육이 지금 펴지고 있는 거야. 이것도 약간 과학적인 원인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을 이렇게 밀려고 하면 이쪽으로 더 올려고 하잖아. 반대로. 얘를 더 올리면 반대로 근육은 평상시보다 더 늘어나는 거지.